적재 중량 2~5톤급 준중형 카고 트럭 시장의 신차 수요는 연간 약 1만 여 대 수준이다. 소형에서부터 대형까지 차급별로 볼 때 카고 트럭 시장에서 소형급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 규모이다 보니 경쟁 구도가 치열하다. 특히 지난해 택배 화물차에 대한데 폐차 규제가 기존 1.5톤 미만에서 2.5톤 이하로 완화됨에 따라 물류의 최종 거점에서부터 최종 소비자 간 운송 시장을 일컫는 라스트 마일 단계에서의 준중형 트럭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트럭 제조업계는 라스트 마일 단계에서 먼저 불었던 1톤 소형 트럭의 전동화의 다음 단계로 준중형 트럭 시장을 뽑고 있다. 아울러 준중형 트럭 시장에서는 구조 변경되는 전기 특장차 수요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차량 총 중량이 어느 정도 뒷받침돼야 구조 변경이 가능한 보소작업차와 사다리차, 주야간 도심에서 운행되는 청소차, 쓰레기 수거용 앞놀 트럭 등에서 특히 주요하다. 이런 전기 특장차에는 동력 인출 장치 EPTO 기능이 전제된다. 하지만 전기 특장차까지 내다볼 수 있는 준중형 전기 트럭은 포터의 일렉트릭이나 봉고삼 EV와 같이 물류 시장에 빠르게 확산되기에는 몇 가지 제약이 따른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바로 보조금 부재 전기 트럭 대상 영업용 번호판 무상 지급 중지 충전 시설 부족 미들 마일에 부족한 주행 거리 등이다. 하지만 기자의 시각으로 볼 때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친환경 상용차 사업은 1차적으로 보조금을 먹고 커야 하는 사업으로 여겨진다. 또한 정부와 업계가 아무리 대기 환경 보호를 강조하고 보조금을 쥐어준들 구매자 입장에서는 편익이 확보되고 사용상의 불편이 없어야 한다. 실제로 전기 상용차에 대한 지원 사업이 그렇다. 소형 디젤 트럭의 전동화를 위해 정부는 소형 전기 트럭을 구매 시 허가제로 묶여 있던 영업용 번호판을 무상으로 지원했다. 그 가치는 대당 최소 3천여만 원에 이른다. 여기에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까지 더해지면서 기존 디젤 트럭과의 가격 차이를 없앨 수요를 끌어올렸다. 하지만 현재는 전기 트럭이 대거 보급되고 기존 영업용 차량과의 형평성 때문에 영업용 번호판 무상 지원이 중단된 상태다. 대형 전기버스 사업도 비슷한 경우다.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 및 그 외 각종 보조금 혜택을 더한 차량 가격을 기존 디젤버스 모델과 엇비슷한 가격대로 매년 목표 보급률을 맞춰나갔다. 이런 가운데 소형 전기 트럭의 바로 윗급인 준중형 및 중형급 전기 트럭에 대한 정부 지원에 대한 관심이 모아졌다. 환경부는 2023년도 친환경 상용차 예산안에 중형 전기 화물차에 대한 보조금을 대당 5천만 원을 책정했으나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배제됨으로써 업계 관계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앞서 언급했듯 2~5톤급 준중형 트럭 시장은 높은 기동성과 넓은 적재 용량을 강점으로 하는 후순위 물류 거점 간 미들 마일 운송의 제격이다. 그러나 오세아니아에 출시된 현대차 마이티 일렉트릭의 200km는 짧은 주행거리로 초기 준중형 트럭 시장 보급의 제약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현대차는 2020년 우편 수송용으로 128kW시 리튬이온 배터리를 장착한 마이티 전기 트럭을 제작해 시범 투입한 바 있는데 완충 시 최대 200km 주행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터리 용량상 포터의 일렉트릭과 봉고삼 EV 모델의 58.8kW시보다 2배 이상 크지만 주행거리는 이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차량 총중량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는 마이티를 전동화함에 있어서 차량을 움직이는데 전기 소모량이 더 크기 때문이다. 충전 인프라도 문제다. 준중형 트럭의 차량 크기 재원상 승용 및 소형 전기 트럭용 충전 설비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곤 하지만 배터리 용량상 충전 시간이 길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그럼에도 준중형 트럭 차급이 소형 트럭 차급에 이은 차세대 전기 트럭 후보로서 유력하다는데 이견이 없다. 화물 운송 업종 특성상 생각보다 짧은 준중형 트럭의 일평균 운행 거리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교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1톤 초과 3톤 미만 트럭의 일평균 총 운행 거리는 202km 수준이다. 현재 보급되고 있는 1톤 소형 트럭의 210km보다 되레 떨어져 1회 충전 시 주행 가는 거리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 같은 상대적인 짧은 주행 거리는 준중형 트럭 시장의 특성과도 상통한다. 준중형 트럭 시장의 경우 크게 2.5~3톤급과 3.5~4톤급으로 나뉜다. 시장의 3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2.5~3톤급은 전자제품 운반에 사용되거나 냉동탑차 등 기업 물류에 쓰이는 경우가 많아 짧은 거점 배송으로 운행거리가 상대적으로 짧다. 반면
시장의 70% 수준을 차지하는 3.5톤급 이상은 중장거리 위주의 영업용 카거나 정차 작업 위주의 고소 작업차 등 중장비를 탑재한 특장차로 구조 변경이 선호되고 용도별로 운행거리가 상이하므로 준중형 전기트럭 보급이 운행거리에 따라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운행구간이 정해진 일부 미들마일 노선의 경우 충전 인프라도 준중형 전기트럭 보급과 함께 계획적으로 확충할 수 있다는 점도 관련 시장을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요인이다. 오늘은 보조금 예산 관심도 없는 준중형 전기트럭 미래는에 대해 설명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earching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